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자국인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중국인, 즉 화교가 한 6천만 명인데 그중에 한 4천만 명이 동남아에 살고 있고요. 유태인이 한 830만 명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유태인은 한 600만 명이 미국에 이제 몰려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730만 명의 해외동포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한 200몇십만 명, 그다음 일본이 한 8, 90만 명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유태인하고 이 화교하고 현지 사회에서 사는 어떤 패턴이 다릅니다. 주로 유태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해갖고 교수, 의사, 변호사, 국제금융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이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애가 미국이죠. 미국의 언론도 유태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 월스트리트는 뭐 유태인의 힘이 말도 못하죠. 근데 화교는 유태인하고 달리 주로 이제 상업, 어떤 유통이나 부동산 같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차이니스 커뮤니티, 중국인 공동체, 쉽게 말하면 차이나타운을 맹글하고 몰려 살고 있고, 현지에 동화된 뭐 화교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차이니스 아이덴티티, 어떤 중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현지국의 반발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화교가 뿌리를 내려갖고 현지에서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하고 아프리카하고, 화교가 팽당한 나라 미국하고 한국하고 베트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무조건 이민 받아들이는 이민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가 놀랍게도 1882년부터 한 1943년까지 차이니스 익스클루전 액트,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민 금지법이.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래요.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를 이제 남북전쟁이 끝내고 맹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미국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철도 회사가 담당해갖고, 태평양 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건 센트럴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가 이제 서로 담당했습니다.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해갖고 딱 만나는 점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는 건데, 이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는 노동자를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아일랜드에서 감자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동부로 이민을 왔거든요, 뉴욕으로. 그러니까 얼마 흘러넘치는 아일랜드 노동자를 쓰면 됐는데, 철도 건설에 센트럴 퍼시픽은 태평양연에 그때 미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중국 노동자를 갖다 썼습니다. 예. 역사에 한 7만 5천 명 중국 노동자를 갖다 썼는데, 진짜 중국 근로자들이 진짜 철도 건설에 열심히 진짜 일하고, 예, 열악한 환경에서도 철도로 완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도로 완성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약한 20만 명의 차이니스가 이 미국 서해안 쪽으로 이민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같은 큰 도시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8%가 차이니스고, 차이니스들이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아까 말한 그 중국이 이민금지법을 미국이 맹긴 거죠.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제가 파나마를 가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하는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죠. 뭐 열대우림 지역에 황열병이 있고, 뭐 백인 노동자들이라 도저히 뭐 원가나 재산이 안 맞고, 그러니까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을 썼는데, 지금 아까 대륙 횡단철도하고 똑같이 중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진짜 운하 건설을 했는데, 이제 운하가 완공될 때가 되니까 미국 건설회사가 은근히 좀 부담되는 게 있는 겁니다. 많은 저 열심히 일한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시 미국 분위기가 이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운하가 완공되긴 며칠 전에 상당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야반도주했대요, 밀리면서. 왜 그런가 사연을 알아본 적, 이 중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런 막 헛소문에 유언비어가 돌았답니다. 야, 저 아메리칸이 저 운하가 완성되면 우리가 쓸모없잖아, 이 밀림 속에서 우리를 드락들 갈기고 되는 유언비어가 되니까 이 중국인 근로자들이 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 들고 확옆 나라로 태워갖고
바로 파나마 옆나라가 콜롬비아인데, 제가 콜롬비아를 가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많더라고요. 그런 그이 중국인 노동자 화교와 미국 사이에 얽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세계에서 화교가 뿌리 못 내리게 하고 뿌리 내린 화교를 뭐 자의반 타협반으로 몰아낸 나라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만 해도 한 2,400개 중국집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 중에 95%가 화교가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명동 중앙우체국 옆에 아주 번성하는 차이나타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화교의 역사를 보면 임오군란을 진압하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군수 상인으로 들어왔고, 구한말 시대에는 그 석유, 성냥, 주담, 포목 같은 어떤 서민 필수품의 상권을 장악했답니다. 화교가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리고 1944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는 화교 인구가 7만 명까지 올라갔대요. 우리가 흔히 상경에는 화교하면 화교 상인만 생각하는데, 태평양 전쟁 때 우리나라에 있던 화교들은 화농들이 많았답니다. 화교 농사꾼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화교는 산둥성에서 많이 왔는데, 산둥성이 세계 3대 채소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는 이 채소가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많은 화교 농민들이 그 채소 그 이 농사 기법을 알아 갖고 우리나라에 고추 마늘들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화교 이발소, 화교 양곱점들이 많고, 명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명동 성당이 벽돌로 지을 건물인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중국은 성을 벽돌로 쌓습니다. 이번 만리장성 가보면 벽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돌로 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로 서양식 성당을 맹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벽돌공이 없으니까 중국의 벽돌공이 와서 이 명동 성당을 맹기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화교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이제 한국에 종사했는데, 1976년에 32,000명을 전국적으로 떠나갔어요. 뭐 미국, 대만, 심지어 마다가스카까지 갔답니다. 한국에 있던 화교들이. 그리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차이니스 레스토랑 간판이 있고, 한국말로 이렇게 짜장면, 짬뽕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집을 하던 화교들이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들어가서 반갑게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수의 그 이 주인이 반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교들 스스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심하게 차별적으로 했습니다. 짜장면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삼선 짜장 나오고 특삼선 짜장 나오는 게 가격을 정부가 직간접으로 통제하니까 그러고, 세금에서도 이 차별이 있었답니다. 동남아는 화교들이 펄펄 날고 지금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 4천만 명의 화교가 동남아의 인구의 그 10%를 차지하는데, 현지 경제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1.3%의 화교 인구가 경제력의 60%, 인도네시아는 4%에 불과한 화교가 80%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 필리핀의 10명의 부자 중에 6명이 화교인데, 이제 화교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은행, 담배, 식품. 그래서 뭐 필리핀의 화교 부자는 쇼핑왕, 담배왕. 그 다음 말레이시아의 부자 10명 중에 9명은 화교인데, 호텔왕, 설탕왕, 이러십니다. 제가 왜 저 PPT에다 쇼핑왕, 담배왕을 핑크색으로 한지 아세요? 저게 한결같이 먹고 마시는 소비재 산업이죠. 이 문제점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뿌리를 못 내린 나라가 있어요. 아주 유별난 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베트남입니다. 한때 베트남은 화교가 80만 명까지 있었대요. 근데 이 잘 알다시피 탈탈 털리고 베트남을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화교들이 베트남에서 미국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비즈니스니까, 쌀을 이렇게 수집하고 정미하고 이제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이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베트남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베트남에서 쌀을 수탈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군대 입장에서 군인들이 일일이 가서 뭐 베트남 농민들한 쌀을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화교들이 이 쌀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왔으니까, 화교한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면서 이 쌀을 수집해 갖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주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하게 착취당한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이유로 학교에 대한 엔타이 감정이 많아서 1956년에 남베트남 정부가 요 화교의 특권적 이익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쌀 비즈니스 같은 거 11개 업종 하지 말라. 그리고 좀 기관 산업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결과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화교 손봐주려고 자기가 손들었어요. 왜냐면 이 동남아에서 쌀 비즈니스는 화상들이 잡고 있거든요. 화교들이 잡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 우리 화교를 뭐 압박하고 통제해. 그러면 베트남에 수출한 쌀 안 사겠다고 보이콧도 하니까 결국은 베트남 정부가 손 든 겁니다. 그런데 또 베트남에서 화교들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1979년에 중국군 40만이 베트남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막 중국하고 싸우니까 뭐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화교된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트 피플로 나왔는데 그 보트 피플로 나온 사람이 오리지널 베트남 사람들이지만 상당수가 화교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막 갈등이 고조되고 있답니다. 뭐 특히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 문제도 있지만 덩샤오핑은 동남아에 있는 화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냥 현지국에서 뿌리내리고 잘 사세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잘 사십시오. 그렇지만 차이나에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 우리가 산업화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중국의 구화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화교 정책은 뭐냐면 리턴 투 오리지널 루트. 야 동남아에 있는 화교들 너희들 뿌리를 찾아. 너희들 뿌리는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그리고 또 중국이 1대1로 뭐 정책이 현지에 펼쳐지는데 앞장선 도와줘. 이런 식으로 삐징이 나오니까 이거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긴장되죠. 뭐 영토 분쟁이 있는데 화교들까지 막 자기 나라 현지국 정부가 아니고 삐징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수십 년 뭐 어떤 경우에 100년 이상 대대손손 살던 화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 정부 입장에서는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경제중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니고 뭐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충성하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갈등 요인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외신에 보면 뭐 이 아프리카 지도자들하고 시진핑 주성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철도 건설해주고 막 이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해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있었던 어떤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에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는 화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약 한 200만 명의 화교가 아프리카의 현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요. 1대1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뭐 잠비아에 근데 돈을 주는 해갖고 뭐 정부 청사를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공고가 아닙니다. 이자율 다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중국인 건설업체가 지을게. 두 번째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설 기자들을 쓸게. 세 번째 중국인 노동자 쓰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중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슬며시 현지에 주저앉아갖고 유통을 장악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만난 아프리카 지도자들 이야기가 프랑스 제국주의자나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착취하고 수탈했지만 상층부의 먹이사슬만 흐떡훌떡 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지하자원이나 그러고 그 현지에 와서도 고급 호텔에서만 놀다 갔는데 이 차이니스 피플들은 아프리카 와서 닭까지 키우면서 양계까지 하고 노점상까지 하면서 현지 이런 또 밑바닥 생활권하고 막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게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기고 글로벌화하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 200만 명의 우리나라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이 필리핀 사람 살고 있는데 그럼 옛날에 우리가 화교로 홀대고 쫓아내는 건 아주 잘못한 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뭐 차별적인 정책이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이니까 기간 산업, 뭐 전자산업, 철강, 조선에 투자해갖고 경제 발전을 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화교에 대한 그런 조치가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동남아죠. 동남아에서 화계되는 엔타이 감정이 있는 게 뭐냐면 현지 산업화에 화교 자본이 크게 기여를 하나요. 아까 제가 필리핀 뭐 설탕 호텔하는 식으로 주로 부동산, 금융, 유통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에는 화교들이 투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가끔 화교 폭동이 나죠. 엔타이 그러니까 화교 무브먼트가 있으니까 그냥 투자의 회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큰 철강, 조선, 자동차는 투자를 안 하고 단기적으로 막 이 돈이 돌아가고 유사시는 퉁 빠져나오는 이런 부동산, 금융, 유통 쪽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